자, 먼저 여러분들 룩북 잉글리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제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 해야 될첫 번째 스텝입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자, 사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스마트폰에 네이버는 다 있으시죠? 자,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이버를 딱 클릭했습니다. 자, 네이버를 클릭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, 이렇게 가장 앞부분에 자, 룩북 잉글리시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먼저 여기에 먼저 나오게 되면요, 그러면 이렇게 먼저 봐주게 되거든요. 일단은요, 이 화면에 자,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뭐를 입력해 보냐면요, 자, look English를 입력해 봅니다. 자, 그러면 자,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? 그럼 맨 위쪽의 화면에 이렇게 look English라고 나오게 되네요. 뭐, 구독자를 보유한 룩쌤의 블로그라고 나오죠?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를 클릭해 보면요, 지금 제 블로그가 나오죠?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뭐 대표 글도 존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글도 존재하게 됩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메인에 추가 버튼입니다. 이 메인에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인에 추가 버튼 누릅니다. 메인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, 자, 그 뭐가 뜰 거예요. 그래서 룩쌤이라고 나올 거거든요. 그럼 그 부분을 룩룩 잉글리시라고 바꿔줘도 괜찮고요. 아니면요, 그냥 룩쌤이라고 추가해도 좋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를 가냐면요. 다시 네이버 홈으로 가게 됩니다. 네이버 홈으로 가게 되면요. 여기에 이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되죠.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요. 이 룩룩 잉글리시라는 이 부분이요. 아마 이 요쪽에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잠깐만요. 이거를요. 이게 만 뒤에 있었을 거예요. 이걸 드래그해서 그쵸?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보냅니다. 앞쪽으로 보내게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.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. 자, 네이버를 킬 때마다 바로 룩북 잉글리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 네이버에서 바로 이제 룩북 잉글리시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